에이숑숑.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면을 조금 이쪽으로 옮겼어요. 불닭은 세 개만 먹어야지. 이게 5 플러스 1인데, 세 개는 나중에 먹어야지. 왕교자 만두. 여자 만두.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만들 거라. 로미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깐풍 만두 만들 거예요. 미리 좀 불을 켜가지고 만두를 굽고 맛있겠다. 벌써? 벌써 맛있겠어? 채소 손질만 좀 할게요. 1104님도 반가워요. 로사님 안녕하세요. 다들 주말 잘 보냈나요? 잘 보냈겠지? 난 주말에 정신이 없었어. 일 너무 세니까. 이 종류 좀 볶고. 질주. 양파 좀 썰게요. 요즘 방송 너무 늦게 키네요. 돈이 안 돼서. 뭔가 방송 키는 재미가 있어야지. 돈도 안 되고. 땅만 파고 앉았고. 의미가 없어. 나도 이게 뭐 맨날 월급 나오듯이 돈 나오고. 뭔가 인풋 아웃풋이 나한테 뭔가 있었으면 내가 안 겪겠어. 현실이야. 오늘 속이 좀안 좋았어요. 저는 핑계고 현실이야. 아니, 현실은 핑계고 속이 안 좋았어.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맨날 뭐지? 맨날 입맛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도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물.
먹었습니다. 좀 어둡죠? 만두 굽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만두. 만두. 다들 만두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만두, 군만두가 좋아요? 찐만두가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만두도 좋은데 찐만두도 좋아해. 거도님 반갑습니다. 뭔가 그 쫄깃쫄깃한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뭐지? 그 유튜브 구독도 좀 부탁드려요.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게 되네. 아우 너무 바삭한 요소리 너무 좋아. 네 찬비님 반갑습니다. 요즘 양파 썰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파프리카 썰어놓은 것도 좀 넣고 파프리카 썰어놓은 거 그다음에 이거는 그 마늘종 썰어놓은 거 요즘에 이렇게 늦게 오냐고요? 조금 늦춰볼까 해요 시간을. 양념. 미리 양념을 좀 해야겠다. 이건 고추 마늘 양념. 이거는 마늘. 이 시간에 야식하는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야식 대부분 뭐 드십니까? 라면? 배달? 치킨? 야식은 치킨이지. 야식은 치킨이야. 그리고 뭐지? 에드블룬 그것도 한 번씩 여러분 저를 위해 해주세요. 에드블룬 광고 있잖아. 마늘. 생마늘 까가지고 쓰는 게 훨씬 맛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미리 다져놓거나 하는 것보다 생마늘 까서 쓰는 게 더 맛있어요. 오늘은 소스에 채소를 좀 많이 넣을 거니까 요 깐풍 소스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깐풍 소스 미리 만들어갖고 밥 좀 비벼서 뭐지? 김치볶음밥 김밥처럼 만들어 볼까 싶어.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 만두. 충분히 잘 구워줘요.
미리 만두를 잘 구워야 깐풍 소스를 딱 데워 소스를 입혔을 때 훨씬 맛있어요. 만두가 바삭하게 구워져야. 이비가 만두 만두 하나 또 있어요. 만두 마늘 좀 썰어주고 대충 썰어줍니다. 뭐 말로는 사방 5mm로 해가지고 썰으라고 하는데 그냥 약간 입자가 있게 썰면 돼요. 뭐 당근, 버섯, 뭐 다른 채소들도 좋아요. 이렇게 입자가 있게 썰어주고 요 마늘 씹히는 것도 은근 맛있다는. 살짝 볼게. 마늘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많이,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입냄새 나고. 마늘 좀 집어넣어주고 마늘 불을 좀 땡겨 볼게요. 이렇게 마늘을 넣고 기름을 넣고 마늘 기름을 조금 만들어줘요. 여기에 군만두 날개. 어 그거 맛있지. 어 이번에도 날개 하나 만들어볼까요? 이번에도 군만두 날개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리고 요거 있죠? 매운 고추. 매운 고추도 좀 가져서 안에 넣어줍니다. 그냥 고추도 좋은데 이 마른 고추가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맞아, 입냄새 나고 좋아. 정말이야. 충분히 마늘을 볶아줄게요. 마늘하고 매운 고추. 만두는 거의 다 구워졌으니까 찬 면을 잘 익혀줘요. 애들이 안에 육즙이 많아가지고 구우면은 막 육즙이 나와서 막 튄다. 건져 볼게요. 마늘을 잘 익혀주고 안에 얘네들도 같이 밖에 비 오나요? 비 오는 소리. 비 오는 소리. 아, 이것만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근데 오늘은 깐풍 만드니까.
만두 굽는 것까지 잘한다고요? 다 똑같지 뭐. 만두 날개를 만들기엔 여기 만두가 너무 많은데 만들어 볼까? 날개 만두 만들기. 만두 엄청 많이 하시네요. 두 개. 두 묶음이 한 봉지니까. 계속 묶고 있어요. 그거 깐풍만두 할 애만 조금 덜어내고 나머지는 밥 좀 여기다 볶아볼게요. 어차피 같이 채소를 볶아서 쓸 거라. 이 정도는 볶아서. 좋아, 좋아. 지금 하는 거? 지금 하는 거는, 깐풍 볶음밥. 아, 콩 볶음밥. 볶음밥인데 콩 엄청 들어간 볶음밥. 근데 이거를 김에다 말아서 먹을 거예요. 약간 김치 볶음밥 해서 우리 김밥 만들어 먹듯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또 콩밥이군. 콩밥입니다. 콩밥이고요. 콩밥이에요. 콩 엄청 들어간 밥. 이 정도면 그냥 말 그대로 콩밥. 김밥 추천. 안해. 최대한 밥이 좀 날라다닐 수 있게 마르게 잘 볶아줍니다. 양파랑 얘들 많이 넣었으니 콩이 들어가도 너무 들어갔어요. 그런가요? 난 콩 좋아하니까. 맛있지 않아요 콩? 난 콩 좋던데.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많아가지고 특히 여자들 부인병, 그러니까 콩나물이나 두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여자들한테 콩이 좋아. 만두 잘 구우셨어. 아 그래요? 아직 여기에는 간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 이제 약간 이것도 깐풍한 만두니까 여기에 굴 소스를 좀 집어넣겠다. 굴 소스 들어가렴.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적당히. 그리고 볶아줘. 쌤은 건강식 밥상. 저요? 아 저는 건강식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다들 그렇게 보시더라고.
아, 왜냐면 그냥 좋아해서 먹는 거라. 이거 그냥 퍼먹어도 맛있겠다. 김은 그냥 구워가지고 싸먹어야겠다.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은 식초하고 식초 그리고 간장 설탕 약간 들어간 거 이렇게 넣으면 밥이 새콤해져. 밥을 충분히 마르게 잘 볶아줘요. 그럼 이제 만두 한번 드세요. 만두 한번 뒤집어가지고. 두 가지 음식을 같이 하면 정신이 없어. 그죠? 한 번씩 저희 집에 화구가 한 세 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발행이에요. 모자라요. 가스레인지가 없어가지고 다른 요리를 한꺼번에 못해. 됐어. 마르게 잘 볶아주고 여기에 참기름 한번 넣어주고 아주 아주 좋아요. 열무김치? 쉽게 만드는 방법? 열무김치는 뭐 할 게 없어요. 일단 말 그대로 이게 말 그대로 열무잖아요. 여린 무. 그러다 보니까 마른 대로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보면은 절이는 것도 그렇게 오래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열무김치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양념만 잘해놓으면 여름 김치는 맛있어. 만두 잘 씻고. 도와줄까? 깨 한번 넣어줄까? 깨를 맛있게 톡톡. 하나. 홍밥 볶음밥. 짠. 홍볶음밥. 완성이야. 그럼 이제 빨리 여기 나머지에다가 그거 해야겠지? 깐풍 소스 빨리 만들어가지고, 만두. 여기에 고추, 요거는 고추 마늘 소스. 요것도 하나 넣어주세요. 뭐 이거 없어도 상관없는데 오늘은 넣는 걸로. 깐풍기는 원래는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요. 원래는 그러니까 간장, 식초, 설탕 1:1:1 그게 다거든요. 근데 얘를 넣으면 좀 매콤해짐이 있죠. 이제 고춧가루 첨가하는 것도 있고
간장 살짝. 그리고 다음에 난 이거 간장 식초 조금 넣어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 여기 부어줄게. 식초 대신에. 다음에 설탕. 1:1:1. 달달, 매콤, 새콤. 달달, 매콤, 새콤. 끓여줘요. 왜 깐풍이냐면, 건풍, 마르게 볶다, 이런 느낌이라서 깐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 여기에는 물 전분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넣어서 끓여주고. 좋아. 러브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네? 만두 안에다가 만두 좀 몇 개 넣고 공간이 좀 있어야 날개를 만들 때 맛있어 보이니까. 너무 만두가 많으면 날개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두 날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만두를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날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됐지? 얘는 소스 살짝 냅두고. 왜냐? 불닭을 빨리 만들어야 마지막에 소스를 만들었을 때 맛있지. 바로 볶아 먹어야 맛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리는 순서도 중요해요. 뭘 먼저 만드느냐, 뭐를 나중에 만드느냐, 이런 순서도 참 중요해요. 물을 끓여서 불닭을 만들어 볼게요. 안녕. 불닭, 불닭. 여기에 날개 만들어 볼게요. 만두 날개. 만두 날개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 간단. 감자 전분, 감자 전분 한 숟가락. 이렇게. 이건 다 썼어요. 감자 전분 한 숟가락이랑 물. 물을 개어줘요.
물 개어졌죠? 여기다가 뿌려줘. 왕 간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을 세게. 불을 세게 해주고 기름을 조금 더 부어줘요. 그러니까 감자 3분을 넣고 만두를 한번 튀기듯이 굽는다 생각하면 된다 해야 되나? 충분히 마를 수 있겠죠. 날려. 그 다음에 이제 깐풍기 넣고 버무리고 불 다 하면 끝. 오늘 요리 끝. 겁나 쉽지? 오늘 요리 엄청 빨리 끝났어요. 아 근데 뭐 하나 빠진 게 있다. 빠진 게 있어. 여러분들의 추천이 빠졌어요. 추천 좀 눌러줘요. 아니 뭐가 빠졌냐면은 이게 빠졌어. 매운 고추. 내가 좋아하는 데. 다져봅니다. 길게 길게. 나머지는 불닭에 넣을게요.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엄청 빨리 끝났죠? 다 이렇게 엎어줘야 돼요. 아 무서워갖고 못 엎으겠어. 기름이 많아서 튈까봐. 아 좀 소심했습니다. 이렇게 엎어주면 날개 있는 만두가 완성되지. 요 전분 때문에 바삭한 요 날개가 생긴 거예요. 날개 만두. 날개 만두. 얘는 이제 좀 치워주고. 쌤, 저는 날개를 더 먹고 싶어요. 방법이 있어. 여기다 날개를 하나 더 만들어요. 날개만.
날개만 하나 더 만들어. 어떻게? 전분가루 한 숟가락. 여기 근데 간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튀김옷이지. 간을 하지 말고 물을 한 다음에 물을 좀 개어갖고. 여러분들 재밌어 하니까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에다가 센 불로 손 조심. 왜냐면 물이 들어간 거라 위험하니까 기름이 잘 튀어요. 알았죠? 아, 불닭, 불닭. 불닭 여러분 안 씻는 거라고 했죠? 나 맨날 헷갈려. 거긴 튀김. 어, 튀김이지.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얘 이제 건져내자. 건져내자. 불닭을 건져내자. 근데 불닭 이거 너무 요 안에 물이 없어도 안 되더라고요. 살짝 물을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 소스가 잘 안 비벼지더라고. 이거? 이거 해야 돼. 아, 깡풍. 깡풍, 깡풍. 한번 닦을게. 아, 이거 제가 왜 자꾸 닦냐면, 위험해요. 이 기름이 다른 요리할 때 튈까봐. 그래서 자꾸 닦는 거예요. 위험해서. 깔끔해서가 아니라 위험해서. 네, 똑같아요. 날개도 이렇게. 이게 날개예요, 날개. 지금 말하는 거. 날개랑 똑같은 거. 한번 뒤집어서 잘 튀겨주고. 될 동안 불닭 소스 좀 만들어 봅시다. 불닭 볶음면. 전분하고 물. 왜 여기 팬에다가 하냐면은 팬이 따뜻하니까 불닭볶음면이 더 매워지더라고요. 많이 나와라. 밑에 물기를 살짝 좀 냅뒀어요. 매워. 냄새가 맵다. 아, 불닭, 불닭. 우와, 여기 안에 이게 맞네. 소스가 싹싹 긁어 모았어. 총
불닭은 3개. 싹싹 긁어 모았어. 다음에 여기 있는 매운 고추랑 요거 뭐지? 김가루. 아, 김가루. 바로 동시에 킨다고요? 내 방송으로 들어와요.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던 방송 중에는 내 방송이 최고야. 만두를 소스에 버무려주기. 절대 깐풍기는, 깐풍 소스는 국물이 많으면 안 돼요. 애들이 마르게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했어요. 천천히 하고 말고 할 게 없어. 다 했습니다. 전 요리 끝. 와우, 냄새 쩐다. 와우. 와우, 여러분 이 냄새가 진짜 죽음이네. 냄새가 죽음이에요. 냄새가. 채소 하나까지도 다. 마지막으로는 꽤. 꽤랑 좀 더 나는 매운 향이 좋다. 그러면 후추. 이렇게 하면은 만두가 간순 만두. 가 완성이 됐어요. 와우, 오늘 진짜 굿잡이었다. 그리고 날개, 요 완성된 날개도 저쪽에다가 올려볼게요. 날개. 이게 엄청 또 바삭함이 또 귀르가즘이 생긴다는. 귀르가즘. 오늘 무슨 요리가 맛있나요? 다. 오늘은 맛없는 게 없어. 여러분 옮겨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다 같이 가서 맛있는 음식 먹어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죽음의 다이어트? 하지마, 죽어. 하지마. 다이어트는 하지 마요. 왜 자꾸 다이어트를 할까? 나도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나도 내일부터는 간헐적 단식을 해볼 거야. 다이어트 음식만 먹고 살이 빠지는지 우리 한번 같이 다이어트 해봅시다. 어때요? 나도 다이어트 음식 먹고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음식 먹고 살이 얼마나 빠지는지. 어때? 괜찮지? 나의 건강과 그대들의 건강을 위해. 이제 옮겨드리도록 할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방금 전에 만든 애들로
다 차린 거예요. 만두는 간장, 식초 아니겠습니까? 간장, 식초, 고춧가루 다 갖고. 아이고, 맛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 지금 요리 다 했으니까 앉아보세요. 먹고 운동하라고? 뭐또 좋은 생각이야. 참기름 조금, 참기름 조금. 원래 중국 음식에 은근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몰랐죠? 앉아봅시다. 다들 다들 웰컴 웰컴. 썰어갈게요. 단무지 굳이 안 썰어도 되는데 썰어봅니다. 단무지 못 보겠다고요? 안 돼. 그럼 나 혼자 먹을 순 없잖아요. 밤이 기뻤을 땐 야식. 야식이 생각나는 밤. 야식 생각나는 밤. 자. 김치. 영신미님 안녕하세요. 신발요? 아니요. 저 높은 신발 안 신습니다. 어, 내 맛있는 숟가락이 어디 갔지? 그 숟가락으로 먹을 맛있는데? 여기다. 볶음밥은 약간 이런 숟가락으로 먹을 맛이지. 아니야, 근데 먹기가 불편해. 네, 직접 한 거예요. 다 직접.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직접. 제가 만든. 이제 시작합니다. 어, 오늘 기력이 좀 딸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다이어트 신발? 나 그거 하나 사야겠다. 다이어트 신발. 나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슬리퍼. 낮은 거. 이거 원래 밖에서 신는 건데 여기가 그걸로 돼 있어요. 천? 그래서 밖에서 신기엔 너무 때 같아서 그냥 집에서 신습니다. 어, 소리 한 번만 확인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소리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사지 마. 음식 구입 가능한 거예요. 저 이거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요 날개 때문에 좀 그게 그래 갖고 하는 거야. 옷에 다 닿는다. 안 닿싸양. 소리 괜찮아?
또 난다고? 소리가 또 난다고?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해보고 지울 거야. 여러분 이제 소리 확인할 동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나 오늘 좀 부었어. 애가 많이 부었어. 오케이? 오케이? 두 번은 다시는 안 해. 짜증나. 아 이거 한 번에 해서 진짜 봐. 시작할게요. 그것만 한번 쓰자. 제목만 조금만. 깐풍 비비고 만두. 다음에 볶음밥.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작할게요.